사람은 피부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게 보이는 사람과 늙어 보이는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젊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피부입니다. 탄력 있고 싱싱한 피부는 젊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기미, 주름, 피부 처짐 등 피부 노화 현상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봐도 다양한 노화 방지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름진 피부에 보톡스 주사를 맞거나 필러를 넣거나 레이저로 검버섯을 태우는 등의 노화의 결과에만 대처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노화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해서는 노화를 진정한 의미에서 방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화 방지란 노화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은 모세혈관의 혈류가 장애를 받거나 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세포가 훼손되어서 정상적인 세포로 재생할 수 없게 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공급하는 것은 혈액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혈액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모세혈관이 유령화되어서 혈류가 장애를 받으면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공급될 수 없게 되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늘어지고 거무튀튀하게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노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모세혈관의 혈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장의 건강입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피부입니다. 여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변비가 있으면 뾰루지가 나거나 살갗이 트는 등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변비가 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까요? 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불필요한 음식물 찌꺼기나 장 내에서 생기는 독소는 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변비가 있으면 이런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장 내에 쌓여있던 독소가 출구를 찾아서 장벽에서 혈관으로 흘러가고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땀샘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피부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비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트러블 과정입니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은 장 내에 쌓여있는 독소인 것입니다. 변비와 피부 트러블의 이런 관계는 장과 피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피부에 반드시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장이 그만큼 쇠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노화가 빨라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은 인체의 최대의 면역 기관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어떤 체내 기관보다도 빨리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청국장과 같은 미생물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서 장 내의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 몸속의 효소는 사람들의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활동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도 수많은 효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변비, 설사, 그리고 냄새가 나는 변이 나옵니다.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냉증, 식욕부진, 구토, 위통, 근육통, 관절통까지 생기게 됩니다. 눈도 피곤하고 두통도 있고 손발저림도 있고 잘 붓고 이명도 생기고 화를 잘 내게 되고 우울증까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효소를 늘리는 식생활을 하고 효소를 많이 소비하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 등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두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흡수, 신진대사, 독소분해 등 사람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5천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 가운데 장내 세포가 만드는 게 3천 종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나 장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효소를 많이 함유한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위나 장이 나쁜 사람들은 효소를 많이 소비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 흡연, 과식,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등도 많이 받아서 효소를 많이 소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효소는 산화, 즉 노화도 직접적으로 막아줍니다. 체내에 산화물질이 침입하거나 발생했을 때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에 효소가 많을수록 쉽게 노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내에 효소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 이것이 바로 체내 효소의 보유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